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을 한 음성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고 통하는 고난과 모르고 통하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면 고속열차의 공포체험이 있습니다. 이 열차는 캄캄한 동굴로 곤두박질 치듯 오르락내리락 달리는 열차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열차를 LA에서 한번, 플로리다에서 한번, 동경에서 한번 탔는데 제일 처음 미국 선교사가 LA에서 자꾸 이 공포의 열차를 타자고 고민을 해서 타고 난 다음에 죽을 뻔당했습니다. 그냥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서 막 쥐에 틀고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로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공포열차를 탔을 때는 이제 좀 알았으니까 요쯤 가면 곤두박질 친다, 요쯤 가면 뒤에 튼다, 요쯤에 가면 높이 올라간다 알고 타니까 좀 덜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경에서 이 열차를 탔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리 요란스럽게 곤두박질을 치고 쥐어 틀고 올라가도 내가 알고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열차를 모르고 타고 가면은 많은 굽이굽이 시련과 환란을 당할 때 불안과 공포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타면은 이것은 이쯤 오게 돼 있다. 또 여기 가면 시련이 오고 시련의 결과는 어떤 것이 다가온다 알고 지나가면 공포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 행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지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 그를 강제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예루살렘 공회당에 많은 대제사장 사두개교인 바리새인 교부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요사이같이 편안한 기승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돛단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로마에 도착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을 당할다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미 너는 로마에 가서 시자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도중에도 분황과 풍랑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결코 풍랑이 다가오지 않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도중에도 굽이굽이 12굽이가 더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랑은 인생에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풍랑은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풍랑은 마음에 큰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로마로 떠나지만 그가 어떠한 풍랑을 당해도 결코 로마에 도착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로마로 간다.
지중해의 백길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와도 아무리 고통이 있다가 와도 그는 로마에는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로마에 가서 지자의 재판석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를 인솔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많은 다른 제수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미항에서 도착했을 때 이미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내가 기도한 적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날 위험이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머물고 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을 했으나 이 백부장이나 선주가 아니야 우리가 바닷길을 잘 알지 네가 무슨 물길을 아느냐 그리고 강제로 미항에서 출발해서 그레데항으로 가서 과동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항으로 가는 중에 육지에서 유라글로라는 대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오며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배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배를 맡겨놓고 밀려가다가 이틀이 지나며 선원들이 전부 화물을 다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은 거세어서 계속 배가 파도에 밀려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에 처하고 내일을 알 수 없으면 좌절한 것입니다. 그 배에 탄 모든 군인들이나 선주나 선장이나 죄수들은 하나같이 다 절망했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폭풍우가 요란스럽습니다. 파도가 너무나 컸습니다. 배는 언제 파손되어 침몰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배 가운데 탄 사람 중에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가진 사람은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몸은 고달팠습니다. 요동하고 토하고 뒹굴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은 바울은 한 가지 알았습니다. 나는 결코 로마로 간다. 배가 물에 빠지면 바다 밑을 걸어가서라도 로마에 간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시자의 재판석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알고 그 풍랑을 통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와도 나는 로마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파손당하지 않는다. 온 지중해의 파도가 다 덮쳐와도 배는 파손될 수 없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바울 선생 한 사람만 마음의 안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외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침몰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또 바울에게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6명이 그 배에 같이 탔는데 보름 동안 풍랑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서서 이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 너희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나의 섬기는 바 나의 속한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확증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바울이 먼저 축사하고 떡을 떼먹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떡을 받아먹고 마음에 안심하고 힘을 얻어서 그러던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꼭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출발하면 가는 도중에 어떠한 물길이 사납고 풍랑이 다가와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출발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에 파탄이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 투성이가 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인생을 알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바람아 부르라, 파도야 쳐라, 지중해야 뒤엎어져라, 그래도 나는 로마로 간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모아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등불을 주워서 불 속에 넣는데 손에 뭐가 툭 달리게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독사가 손을 물고 매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보고 겨우 풍랑을 통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섬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다. 풍랑에서 살아났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그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그냥 불에 틀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만 만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부어서 뒹굴고 죽을 것이다. 아무리 붙지도 아니하고 뒹굴지도 아니하고 까딱 없으니까 야 이거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독사에 물려도 눈도 깜짝하지 않냐. 자기는 아무리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로마로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멜리드에서 독사에 물려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줄로 알았지만 바울은 독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멜리드에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독사가 나를 물고 맹독을 내 몸에 뿜어 넣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과 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89세의 할아버지 선교사가 뇌일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침상에 들어누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또 연세가 89살이니 너무 노쇠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죽더라도 인도에 가서 죽지 미국에서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이 중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89세에 그가 중풍이 걸려서 움직하지 못해도 그 중풍과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중풍과 싸워서 결코 중풍에서 일어나서 인도 선교사로 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89살 먹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성자라는 선교사 어떻게 중풍을 극복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중풍이 들려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을 그런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넬 마리아는 사라 스탠리 존스의 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신이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자신을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뇌일열과 고령의 나이를 극복하고 선교에 끝까지 힘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백만장자 4천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까? 하고 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꿈속에 살았다. 현실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꿈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셋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끝까지 참았다. 뚜렷한 목표와 꿈이 있을 때 그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로 간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시자 앞에 선다는 꿈이 마음속에 영롱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시련도 이기고 참고 극복하고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풍랑 중에서 낙심하고 죽을 수도 있고 멜리데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독사의 독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속에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신다. 시자 앞에서는 꿈이 영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파도가 쳐도 배가 뒤어 흔들려도 멜리데에서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고 늘어져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꿈이 분명하고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셉의 애굽행도 같습니다. 요셉은 두 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거두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열한 형제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참으로 호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길을 살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이 꿈으로 이미 심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출발한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할 것을 이미 알고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으나 희망의 꿈을 품고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소소난간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알고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마음속에 보여주시면 꿈을 품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배반하여 마른 우물에 쳐넣었을 때도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현재 마른 우물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빠졌으나 마음속에 언제고 너희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나는 마른 우물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전부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마른 우물 속에 빠져도 요셉이 좌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미리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꿈을 품고 있으면 마른 우물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 형들이 죽이기 위해서 마른 우물에 던져넣었는데 고함을 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 빠졌어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 11해 동안에 잔뼈가 다 굵었습니다. 종살이의 고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처우와 대우를 바라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괴로워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종살이로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이 다 내게 와서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종국적으로는 형들이 다 내게 와서 절하는 위치에 내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가 자기 인생의 종말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종살이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바라도 그는 그 마음속에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었으면 종살이에서 절망할 수가 있죠. 좌절할 수가 있죠.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꿈이 현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의 고달픔과 고생이 있었으나 가슴에 영롱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살이 11년 만에 가진 총무가 되었으나 너무나 억울한 참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변명을 해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누명을 덮어씌워서 요셉이 나를 극탈하려고 하며 내가 고함치니 우두수를 벗어놓고 도망을 쳤더라고. 옷을 들어서 흔드니까 누구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억세게 얻어맞고 짓밟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정치범 감옥소인 시위대뜰 감방에 갇혔습니다. 정치범 감옥소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치범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못한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정치범 수용소인 시위대 감옥에서 나를 지나면서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몸은 정치범 감옥소에서 기약이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꿈을 주셨으므로 나는 꿈을 믿는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내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하는 시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고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은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쥐를 캄캄한 동안에 넣어두면 3분을 못 견디고 죽는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한 가닥 햇빛을 비추어주면 무려 36시간을 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쥐들이 캄캄한 독 속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이 체력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이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 캄캄한 독과 같은 곳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2년에 꿈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감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폐인이 되지 않고 살아 일어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다 이루어져서 형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절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미래를 알고 꿈을 품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선생과 꼭 같이 요셉과 꼭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에게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마음속에 꿈만은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인생을 살면은 어떠한 역경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풍랑과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는 경험과 요셉이 당한 마른 우물과 종살이와 감옥살이 이런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꿈을 얻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합니다. 크고 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눈앞이 환하지 않고 캄캄하지 않아요. 내 건강이 나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할 때도 있고, 가정의 풍랑에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업의 낭패를 당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녀들이 잘못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꿈입니다. 아무리 너의 인생의 사리가 어둡고 캄캄해도 캄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들판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나이 1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물고 갈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또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가는데 달려들어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불과 17살 되는 소년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래도 저래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다윗은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곰이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양을 빼앗고 달려들면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고 몽둥이로 때려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아무리 캄캄한 곳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그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절망했다고 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이 그곳에 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조차 말렸습니다. 너는 소년이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이었다. 그를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 그럴 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는데 저 할례 없는 골리앗을 내가 칠 수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사울이 얘 돌았냐? 자기 정신으로 말하지 않지 않느냐?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군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었지 실제적으로 현재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다면 사울과 그 군대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과에서 애굽의 군대에게 밀려서 물마른 연못에 올챙이처럼 바글바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은 종교적이요 의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모세는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처럼 믿고 의지한 적 그 하나님이 홍해수를 갈라놓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지팽이 하나 짚고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 지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팽이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여는 데 사용하시고 막대기는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고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같이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할 때 우리 곁에 같이 계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출발하면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독사가 물고 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살이 해도 억울한 누명을 덮었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독사에 물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 눈앞이 캄캄한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자리에서 길을 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알고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을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상적인 상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기처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면은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그냥 다가와서 우리를 휘리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좌절하지만은 목자가 계시면서 우리 고난당하는 것은 아,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나에게 전국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째, 광야의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허약한가를 발견하게 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랬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허약한 것을 알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야 빛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곳이 있어야 시원한 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가와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우리와 같이 계시면 목자가 우리를 광야를 통하게 하실 때 그를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어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가오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해서 사람만 원수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괴로운 환경이 있다가 온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은 밥상을 걸머지고 와서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 밥상을 걸머지고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미가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8년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플레밍이 현미경으로 배양된 세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상균으로서 아주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이 병균을 배양해서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레밍이 아주 2차 대전 동안에 전쟁이 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방에 유리창도 다 깨어진 연구실에서 현미경 밑에서 포도상균을 잔뜩 배양해놓고 난 다음에 그만 무슨 일로 깜빡 잊어버리고 그 균을 그대로 둔 채로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연구실에 그 이튿날 돌아오니까 그 포도상균이 잔뜩 있던 유리판자 위에 파란 곰팡이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이고 포도상균을 배양하려고 했는데 곰팡이가 와서 실패했구나.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포도상균이 다 죽었어요. 파란 곰팡이가 와가지고서 포도상균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야, 이 무슨 파란 곰팡이가 이런 저항력이 있어가지고서 균을 다 잡아먹는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균이 있는 유리판 위에 유리창이 깨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서 바깥에서 곰팡이가 날라와서 부터가 그 균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박수를 치고 그는 그 파란 곰팡이를 연구해서 배양을 해서 뭘 만들어냈냐? 포도상균을 다 죽이는 페니실린을 만들었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만들어지자마자 영국의 수상 처칠이 폐염에 걸렸습니다. 제2차 대전에 한참 전쟁이 격렬할 때 처칠이 죽었으면 완전히 영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폐렴에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일 때 플레밍이 만든 이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즉시로 포도상균인 폐렴균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야 플레밍 네가 이 열악한 사무실에 유리창도 깨어진 곳에서 연구를 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것을 보니 좋은 연구실에서 편안한 곳에서 연구하도록 했으면 더 위대한 발견을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웃기지 마라. 내가 좋은 연구실에서 편안한 곳에 있었더라면 페니실린을 못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열악한 연구실에서 유리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곰팡이가 유리창을 통해서 날라 들어와가지고서 내가 만들어놓은 포도상균 위에 올라앉아서 포도상균을 다 죽였어.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유리창이 깨어졌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 것입니다. 열악한 방에 유리창이 깨어진 그 틈으로 곰팡이가 바람에 불려와서 포도상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페니실린이 발견돼서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렴이나 여러 가지 병균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프레밍에게는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대표적인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것에 불평하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절하고 사죄를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행하려고 했으나 목자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그 지팡이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구원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악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악이 선으로 바꾸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독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답답한 억울한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좌절과 절망도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고통, 고난에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절망과 고통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알고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운차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에 있어서 내가 모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모르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탄식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간 동안에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는 것을 알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같은 것을 알고 인생의 고난을 겪는 것과 내 홀로 걸어가고 주께서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하고의 결과는 천양지 차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같이 계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항상 나의 생활 속에 모셔드리십시오.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인생을 사십시다. 이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알고 당하는 고난에는 희망과 꿈이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절망과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 목자로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과 성공과 승리가 되는지 형언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같이 계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감각으로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